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근거한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이 공식 철폐된 지 오늘로 정확히 30년째인데요. 하지만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은 열리지 않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30년 전인 1994년 5월 10일, 전 세계의 시선은 남아공으로 향했습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해서인데,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 존재이자 남아공의 국부로 불리는 넬슨 만델라가 그 주인공. 342년 동안 이어진 인종 갈등이 종식되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남아공은 국민들의 당시의 기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토로합니다. The first time I voted, I thought the first time was for the ANC because I thought they're gonna make a difference. Mandela's dream is not their dream. He had a dream and they came to mess up the dream. 만델라 대통령의 뒤를 이은 세 명의 흑인 대통령이 남아공을 통치하는 동안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았고 흑인과 백인 사이의 빈부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약 2,700만 명이 노동이 아닌 복지 보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가 하면 공식 실업률은 32%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30년 전과 비교해도 1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정치에 대한 환멸과 경제적 부진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비민주적 정치를 선호하는 시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ANC as a governing party, as a liberation movement, actually may fall below 50%. And almost the end, and that would mean the end of what we call our liberation era. 실제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넬슨 만델라가 1994년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혜입니다.